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이제 점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뭐 입지? 하는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옷을 많이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지금 있는 옷을 조금 리폼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아이템은 요 무지개 니트. 사실 요걸 사놓고 핏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한 번도 안 입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한번 싹둑싹둑 잘라볼게요. 일단 제가 이걸 왜 안 입었느냐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팔도 짧고 핏도 되게 어정쩡하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걸 즉흥으로 한번 싹둑싹둑 해볼게요. 자, 제가 원래 가져왔던 가을 잃어버려가지고 요거를 빌려왔는데 잘 들진 모르겠어요. 일단은 언더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정도? 이 정도의 가위집을 내줄게요. 아 큰일 났다, 잘 안 들어. 이렇게 잘라준 다음 저는 또 치마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벗어서, 사실 지금 집이 리폼하기에 너무너무 협소하고 공간이 별로 없고 그걸 찍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입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지 뭐. 자 여러분, 이렇게 잘라왔고요. 일단 팔 짧은 게 진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또 분리를 해볼게요. 사실 정말 제대로 리폼을 하려면 이렇게 막 자르면 안 되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외출해야 되는 시간 30분 전에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웃핏. 여러분 저는 진짜 각 잡고 리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막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만약에 제가 리폼한 걸 따라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공들여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막 하면 옷 몇 번 못 입어요. 하지만 저는 어차피 버릴 옷이기 때문에 막 하고 있다는 거. 됐다. 짠, 여러분 이렇게 팔까지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실 뭐야 저거 그냥 천조가리 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토시로 이용을 할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살짝 리본을 연결해볼까 생각 중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문구점에서 파는 이런 리본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제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완전 충분하게. 자, 요거를 일단은 여기를 이어주고 여기를 한번 묶어줍니다. 여기는 뭐 겨드랑이 부분이니까 사실 예쁠 필요가 없어. 여기부터 바느질 하듯이 한땀 한땀 이런 식으로 나름 괜찮은걸? 드디어 끝에까지 왔고, 이쪽은 한번 묶어줄게요. 풀리면 안 되니까 한번 더. 이제 여기 앞부분, 앞부분은 여기 가운데서 만나서 리본을 묶을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도 저 친구랑 똑같이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일단은 입어주고 여기에서 해준 다음에 여기 가운데로 한 번 더 통과. 뭔가 입에서 휴지 나오는 맛을 하는 사람 같아요. 느낌이. 자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두 개가 만났죠. 묶어서 리본으로 해줄게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남네. 일부러 넉넉하게 한 거긴 한데 너무 많이 남아서 자를게요. 자 이걸 가운데서 짠! 자 이제 리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라가지고 마무리해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팔토시까지 하니까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제 여기 밑에다가는 하얀색 비키니를 같이 입어줄까 생각 중인데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솔직히? 생각보다 괜찮은걸? 그리고 아까 자르고 남은 요 친구 있죠? 요 친구로 치마도 감싸줄 거예요. 약간 셋업 같은 그런 느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있었다면 요걸 또 연결을 했을 텐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안쪽으로 넣을게요. 뒷부분은 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접어서 눈물을 넣어주면 여러분 어때요? 귀엽죠? 어때요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만족. 이제 나가야 되니까 스타일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귀여운 스타일이니까 머리도 좀 귀엽게 묶어볼까? 이 룩은 뭔가 이렇게 귀여운 헤드셋을 쓰고 쪽 부분만 좀 따주면 되게 귀여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15분 남았어. 빨리 빨리. 끈도 좀 귀여운 핑크색으로. 짜잔! 오늘 컨셉은 약간 게이밍 걸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사실 오늘 가는 페스티벌이 게이밍, 코스프레, 뮤직 요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입고 싶었어요. 진짜 한 시간 만에 즉흥적으로 리폼을 한 건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친구를 신어줄 건데 이것도 아주 귀엽게 별 모양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 저 이런데 처음 왔는데 여기 몬스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매일 아침 또 몬스터를 먹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게임 에리아라 가지고 게임 관련일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오늘 룩이랑 잘 어울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저 게임 진짜 못하거든요. 참 피하긴 한데 규탕 먹으려고 줄 섰어요, 여러분. 비빔밥도 신기해서 먹어보고 싶긴 한데 역시 규탕. 이번엔 제가 오늘 유일하게 아는 아티스트인 안우상의 공연을 보러 갈게요, 여러분. 지금 안우짱의 라이브 보고 왔는데 제가 체인소맨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완전 좋았어요. 영상 못 찍는 게 너무 아쉬웠어. 지금 게임존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디는지 모르겠어요. 꼭 찍고 싶은데. 역시 하루의 끝은 맥주. 여러분, 앵가와 먼저 시켰어요. 이거 있는 회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오이지. 다음은 우니. 우니 있는 것도 처음 보는 것 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토비코 나왔습니다. 가끔 회전초밥집에 이 날치알 없는 곳이 많아가지고 슬펐는데 여기 있더라고. 한국 이름 역시에서? 응! 데모 한국과 슈트 타카이. 이거는 또 야스이 스시모 이거이냐? 그리고 한국과 야스이 스시모 한 마리. 이번에는 생앵다와 토리코 하나 더. 요거 열빙어 알이라고 하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 시켰어요. 맛있을까? 전부 사먹고만 시키는 중.
장.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1시간 만에 뚝딱 DIY로 옷을 만들어 입고 페스티벌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솔직히 오늘 페스티벌에 좀 게임에 관련된 거라 가지고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치마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있는 치마에 살짝 끼워 넣은 건데도 되게 안정적이게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름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지금 스시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아주 빵빵해졌어. 그리고 사실 저는 오늘 즉흥적으로 하느라고 너무 막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면 더 예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크롭 부분이나 팔 부분 자를 때도 예쁘게 조심조심 자르고 이거 간격도 예쁘게 똑같이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따라하실 분 있으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까지 해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 안녕.